Come and catch ya!목 상태가 최악이에요. 예솔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이목으로 중독까지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이 좀 약간 민망해요. 야, 야 이거 저기 중독 들리겠냐? 아, 저는 제 나름대로 시끄럽게 했거든요? 뭐야 이게! 아, 이제 진짜 그 새끼랑 하기 싫어요. 어? 전 자신 있는데? 연습이요? 에이, 충분하죠. 자, 자리에 앉은 대로 조별과제 하겠습니다. 네 명이 한 팀이에요. 이름 이예솔, 전공 영어 영문학과, 나이 22. 공주병 말기 환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귀를 공격한다. 이름 이호우, 전공 알 수 없음, 나이 20살. 어쩐지 항상 혼자 있다, 잠이 유일한 친구. 이름 김현우, 전공 경영학부, 나이 20살. 좀처럼 개인기를 손에서 놓지 않기 때문에 팀플에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역할 나눌까요? 현우 씨하고 호우 씨하고 둘이서 자료 조사랑 그런 거 좀 해주시고 예솔 씨가 PPT 좀 깔끔하게 만들어 오실래요? 네. 그럼 우리 언제까지 할까요? 중간 점검을 다음 주 목요일 어때요? 중간 점검 날까지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아셨죠? 네. 강아지 생일을 왜 챙겨? 아 진짜 12시 아니 근데 이 인간은 왜 이러지를 하고 부러운데 아이 새끼가 여기 있었네 응? 12시까지 안 울리기만 해봐 확인을 한번 뭐야 외국냠냠? 그냥 북산 붙여넣기 아냐? 아이씨 무슨 시간을 갖다 치 뭐야 이유자 아 짜증나 진짜 아 또 아 진짜 그래 너 듣고 나 집착이 되기 싫어 진짜 아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해주세요. 알겠죠?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1학년인데요 뭐. 중간 점검까지 하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뭐야? 4학년이라고 선배 무슨 놀이는 거 그러니까. 완전 재수없어. 다음 주까지 꼭 해오셔야 돼요. 다음 주 그냥 쟤 빼고 우리끼리 할래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네, 가시죠.
인질 제왕. 오케이, 이것도 클리어한다. 농약 바나나 사이에서 먹을 수 있는 바나나를 찾아. 건물을 지져 방 열쇠를 찾아라. 뭐야? 아, 비상문 눌렀는데 왜 아무 대답 안 해주냐고. 목도 끝에 있는 에볼라 백신을 손에 넣어라. 도둑을 죽이지 말고 잡아라. 너 도둑이야! 뭐야? 죽였잖아! 죽였는데 왜 미션 실패냐고! 아니 도둑이 잘못이지. 난 내 거 지키려고 한 거라니까. 아, 때려쳐 때려쳐. 첫 소식입니다. 단결홍익 총선거 후보자가 공고됐습니다. 올해는 두 명의 하구가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2014학년도 총동아리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던 경영학과 신민호 하구와 최근 적립금만 쌓는 홍익대에 대한 도전 활동을 진행한 법학과의 엄재희 하구가 총학생회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오는 11월 11일 화요일 낮 12시에 후보자 합동 유세가 진행되고요. 바로 다음 날인 12일 수요일 12시에 총학생회 정책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 만큼 많은 학우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학과 통폐합으로 많은 학생들의 반발을 샀던 중앙대가 또 학과를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중앙대는 교육부의 대학 입학 정원 감축 정책에 따라 2017년까지 정원의 185명을 감축하고 학과 구조조정으로 대학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의 학문 단위 구조 개편 추진 계획안을 보면 현재 48개 학부 22개의 학과 체제를 44개 학부로 통폐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할 학과는 대외 경쟁력 평가, 국제화, 재정 기여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하네요. 이에 중앙대학교 총학생회는 학교 측이 수치화된 지표만을 반영해 학과를 통폐합하려고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요새 학과 통폐합이 트렌드인가 봐요. 중앙대도 그렇고 외대도 그렇고. 아, 우리 뒤처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니 동문과랑 불문과도 묶어버리고 어차피 둘 다 제2외국어잖아. 묶어버리고 그리고 화학공학과랑 회학과랑 묶어서 물감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감을 또다시 우리 홍대의 상징 미술대에 지원을 해주고 얼마나 좋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네. 이렇게 통폐합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금리를 연 10%대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영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이 대학생에게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으로 이를 제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7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27개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요. 이때 적용된 금리가 연 28.3%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글쎄요, 금융당국이 대학생 대출금리를 낮출 것을 요구를 해도 저축은행이 많이 그걸 받아들일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피디님, 이거 갖고 어떻게 웃기라는 거야? 어떻게 웃겨요, 이걸로? 아, 진짜, 너가 웃겨봐. 아, 너다. 네, 마지막으로 칭찬합시다 코너입니다. 오늘 칭찬받을 사람은 바로 안전예산을 약 2조 원 증액한 기획재정부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내년도 안전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8%나 더 늘렸는데요. 기재부는 실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들을 안전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뇌 연구비 40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폐수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도 2,100억 원이나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재부의 세심한 배려 칭찬합니다. 네, 오늘 위클리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